자,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또 임용전공학이 올해를 준비하는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강의는 토탈 솔루션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정리죠. 그래서 내용 정리를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뭐 올해 전체적으로 다들 알겠지만 그 수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제 이름이 아닐 것 같고. 자, 전체적인 강의 일정은 뭐 이래요.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이제 토탈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청한 요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내용 정리를 하는 과목 강의고, 파트 1, 파트 2로 되어 있죠. 그래서 파트 1에서 절반 정도 하고, 파트 2에서 절반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물리화학 같은 경우는 파트 1에서 열역학, 그 다음에 반응 속도론 두 가지를 다루게 될 거고, 파트 2에서 양자역학 파트를 다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무기화학 같은 경우는 파트 1에서 배위화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배위화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분석화학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파트 1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수용액을 가지고 하는 적정 시험 있죠. 그래서 산염기 적정, 뭐 여기까지 EDTA 적정. 그래서 거기 적정 시험에 관련된 부분까지가 이제 파트 1이고, 전기화학 파트. 그래서 산화환원 적정,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분광 분석,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 요건 이제 파트 2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할 거고, 전체적으로 파트 1이 1월에서부터 3월까지, 그 다음에 4, 5, 6, 3개월은 또 파트 2,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리, 무기, 분석, 이렇게 하는데, 금요일 날 오전에는 물리화학, 금요일 날 오후에는 무기화학,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오전에 분석화학,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 무기, 분석을 갖다 동시에 나눠서 쭉 나가게 될 거예요. 뭐 예전에는 물리화학 다 끝나고 무기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학생들이 물리화학을 하고 난 다음에 무기 분석을 하니까 앞에 물리화학 한걸 뒤에 까먹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동시에 나가는 걸로 했어요. 몇년 전서부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내용 정리인데, 내용 정리만 하면은 학생들이 문제에 적응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고수생들 혹은 아니면은 문제 정리가 필요한 대부분의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1월에서부터 6월까지인데,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어요. 크리티컬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해서 요 녀석은 3월서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내용 정리를 할 거예요. 단원별로. 단원별로 내용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되는 문제를 갖다가 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스텝 1, 스텝 2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텝 1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평이한 문제들, 그 다음에 스텝 2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그래서 각 단원별로 해서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근데 스텝 2는 실질적으로 거의 여러분들 임용 실제 시험 문제하고 난이도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꽤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우리가 임용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들인데, 당연히 처음서부터, 3월달서부터는 임용 문제, 실제 시험 문제하고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를 접하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근데 뭐 그것만 접하면 까무러칠 수도 있으니까, 스텝 1이 있어가지고, 스텝 1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일반 임용 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쉬운 문제를 좀 풀고 한 다섯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임용 시험 정도의 난이도를 갖는 걸또한 다섯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스텝 1 문제도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풀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당연히 문제를 연습하는 단계에 있는 거니까 어려운 건 너무 정상인 거고,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책이 있으니까 미리 한 번쯤 읽어보고라도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풀때 내가 뭘못 풀었는데, 선생님이 푸는 걸 보니까 내가 못본게 이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문제 적응하는 단계를 갖출 거예요. 그러면 토탈 솔루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는 뭘 하느냐? 요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그 뭡니까? 기출풀이. 그래서 여기에 기출풀이가 붙게 돼요. 그럼 대충 요건 9월 중순, 요거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끝나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전공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6회 정도 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해서 한 6회 정도 하게 될 거예요. 전공 모의고사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크리티컬 솔루션 문제도 그렇고 기출도 그렇고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어요. 기출도 다 단원별로 몇 년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몇 년도 기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단원별로 다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도 단원별 얘도 단원별. 그러니까 둘 다 단원별이니까 한꺼번에 잡탕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섞어 놓은 문제를 풀어 본 적이 없겠죠. 그래서 전공 모의고사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적응하는 단계예요. 사실 어떤 단원 문제다라고 아는 알고 풀기만 하더라도 그게 힌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이건 어떤 전공에서 어떤 단원 어떤 전공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지정이 안 돼 있죠. 자기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사실 그것도 연습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 연습을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1회서부터 6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난이도를 조절을 해요. 1회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가면서 난이도를 서서히 올려가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적응할 수 있는 단계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공 모의고사에서는 그 교육학은 없어요. 그래서 물리, 무기, 분석, 유기화학, 그 다음에 과학교육론, 그래서 전공 80점에 관련된 내용만 여기서 시험을 보게 돼요. 모의고사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합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것을 4회 정도 봅니다. 4회 정도 볼 거예요, 아마. 4회 정도 보게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전공 모의고사에다가 앞에다가 교육학까지 붙여요. 그럼 이제 100점이 되겠죠. 그래서 교육학 수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시험 보기 전에 한번 완전히 적응하는 단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1회서부터 4회까지 뭐 난이도 조절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진짜 시험 보듯이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보통 원래 이 크리티컬 솔루션을 만들었었던 목적은 뭐냐면 이 시험이 워낙 경쟁률이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초수 재수에 붙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 정리를 듣는데 부담을 갖는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나는 내용은 다 안다. 사실 내가 보기에는 내용을 다 알면 붙었지. 내용을 다 알지 사실 못하는 건데 본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수업을 안 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장수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학생들한테 너희들 다 안다고 착각하고 집에 있지 말고 나와서 이거 사실은 4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내용 정리도 하고 문제까지 다 푸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는 부담이 좀 덜 되는 나와야 되는 횟수도 적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마련했었던 과목이에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 과정을 듣는 학생들이 이것도 같이 들으면 당연히 좋겠죠. 왜? 이게 약간 오버랩이 돼 있잖아. 그래서 물리화학 앞에서 들었었던 걸 여기서 또 한 번 들으면서 복습을 하는 효과를 갖기 때문에 도돌이표로 또 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내용 정리했었던 거를 압축을 한 상태에서 압축 내용 요약 정리도 듣고 문제도 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에 훨씬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와서 뭐 하루 온종일 있어라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것만 딱 들으면은 통상적으로 붙습니다. 자랑 같지만 작년에 사실 요즘 뭐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학원에 잘 안 나오고 온라인으로 듣는 경우가 많아서 온라인 학생들은 뭐 내가 대면 접촉이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작년에 실강 들었었던 학생 중에서 이거 다 따라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면은 무려 70%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쟁률이 10대 1짜리 시험에서 요거 들은 실강 다 들은 학생 중에서 70%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어마무지하게 많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요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공부는 이게 과학 과목이죠. 과학 과목은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수학 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학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수능 보려고 수학 공부했었던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뭐 정석이든 뭐가 됐든, 요즘 정석 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나 때는 수학은 정석 안 보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정석이든 뭐 어쨌든 수학 그 교과서를 가지고 혹은 아니면 수학의 참고서를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죠. 근데 수학 문제를 내용만 이해했다고 풀 수 있느냐? 아니죠. 공식을 암기 안 하면 수학을 어떻게 풀어?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해야 돼요. 그러면 내용 이해하고 공식만 암기하면 문제 풀 수 있느냐? 아니죠. 연습이 필요하죠. 수학 문제를 내용 이해하고 공식 암기했다고 해가지고 시험장 가서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 그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내용 정리하고 공식 암기만 하고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나 되겠어. 그래서 보통 추가로 필요한 게 연습이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죠. 그래서 사실 과학 문제는, 과학 과목은 수학하고 똑같아. 이해하고 암기하고 문제 풀어보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기출문제풀이에요. 왜냐하면 임용문제를 보다 보면은 기출문제를 변형한 형태로 앞에 나왔었던 문제가 뒤에 또 나오고 몇 년 터울로 해가지고 앞에 나왔었던 문제가 다음에 또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론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지만 형태를 변형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기출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출문제풀이. 그 다음에 크리티컬 솔루션, 이런 거를 통해서 문제풀이에 대한 여러분들이 적응을 갖다가 좀 해 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했었던 것 중에 처음에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두 번째, 공식은 암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암기된 공식과 문제의 이해를 통해, 내용의 이해를 통해서 문제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결여가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이해를 못했어. 그냥 이해를 못한 난데니까 공식만 딥다 암기했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왜냐하면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해 안 하고 암기만 해도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 왜? 족보 따라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고 임용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문제가 무슨 의미를 갖는 문제인지, 출제자가 뭘 쓰기를 원하는 문제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아, 이거는 뭘 물어보는 문제구나. 내가 알고 있는 배운 내용 중에서 뭐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문제의 목적, 출제자의 의도, 이게 파악이 안 돼요. 이해를 안 하고 공부를 하면 문제를 보면서 이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시험 문제를 냈는지에 대한 의도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해야지만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이 돼요. 그래서 그게 이해는 사실은 문제를 읽으면서 출제자의 의도,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 이해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용을 이해를 해서 출제자의 의도는 파악을 했어.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출제자의 의도가 이거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근데 풀 때 필요한 게 뭐야? 공식이죠.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은 어떻게 풀면은 되는지 알겠는데 공식이 안 떠올라서 안 풀어져요. 그래서 공식의 암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 뭐가 필요하냐? 내가 아까 얘기하기를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은 골고루 겹쳐요.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문제를 이해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두 번째, 문제를 많이 풀어볼수록 뭐가 빨라지느냐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근데 문제 푸는 속도가 왜 중요하냐? 초수들은 많은 경우에, 물론 초수에 붙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초수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와, 시험 시간이 남더라. 왜? 풀 수 있는 문제가 없거든. 그러니까 시험 시간이 남더라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재수쯤 되면은 슬슬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문제 푸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양들이 많으니까 건드려 볼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왜 문제를 푸는 시간이 부족할까? 연습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 문제 붙잡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답을 정리해서 써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4점짜리 주관식 문제는 한 10분 내에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2점짜리 주관식 문제, 2점짜리 단답식 주관식 문제 있죠. 그거는 통상적으로 4분 내에 풀어내야 돼요. 전공 문제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과학교육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전공 문제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하고 풀고 난 다음에 답을 정리해서 답안지에 옮기는데 그거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왜 그럴까?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기간들이 문제를 읽고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답안의 형 풀어서 답안의 형태로 깨끗이 정리해서 옮기는 거. 그런 연습을 문제를 많이 풀어야지 그게 시간 내에 가능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제 푸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뭐가 중요하다? 이해해라. 이해해야지 문제가 보인다. 그 다음에 암기해라. 암기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습해라. 연습해야 시간 내에 풀 수 있다. 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건 다른 강사 선생님들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입장이 다를 수가 있는데 가끔 보다 보면은 다른 강사 선생님들 뭐 다른 과목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스터디 그룹 중요하니까 스터디 그룹 짜서 열심히 하세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나는 좀 네거티브예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막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두렵죠.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스터디 뭔가 정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스터디 그룹에 막 열심히 두 개, 세 개씩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 꽤 많은데 사실은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제가 주는 거로서 끝나면 돼요. 더 이상의 정보는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는 정보에서 끝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이 정보를 위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너무 네거티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들어가면 스터디 그룹이라는 게 결국은 공부하는 거라서 자기가 뭐 특정 부분을 과제를 맡죠. 여기는 네가 해라, 여기는 네가 해라 해서 과제를 맡아서 뭐 피어 튜터링 하듯이 자기가 뭐 그 모아놓은 다른 스터디원들한테 가리키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또 가리키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5개념을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많은 경우에.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소경이 봉사를 끌고 다니는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을 인도해요. 뭐 어디로 갈까? 삼천포로 빠지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네거티브예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나한테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십수년, 수십년을 가르쳐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강의 내에서 필요 없는 거 안 가르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정보가 필요해서 어디를 찾아다닌다?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 차라리 그 시간에 한자 더 보세요. 그래서 요거 하시면 됩니다. 뭔가 더 딴 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건 뺏고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이것도 스터디하고 상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터디 그룹을 하다 보면은 초장수생들이 뭐 이상한 거 들고 와서 너 이런 거 아니? 라고 물어보면서 사람을 갖다가 머릿속을 하얗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보통 보면은 여러분들 8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하고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양이 몇 배 차이 날까? 한 2.5배쯤 차이 나요. 한마디로 그 20점 더 맞으려고 공부를 2.5배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제한된 시간 내에 그만큼의 여러분들 그 지금 따라하는 것도 많은 경우에 보면은 정말 자는 시간 빼고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100점을 커버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하는 게 1년 내에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그럼 10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거 따라 하려고 100점 맞으려고 공부를 하다 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본 거는 맞는데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는 상황이 돼요. 딱 보면 어디선가 본 듯해. 막상은 못 풀어. 말짱 꽝이지. 그래서 임용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 없는 거, 한 10년에 한번 나올 똥 말똥한 거, 20년에 한번 나올 똥 말똥한 거,
이 정도는 버리는 게 맞아요. 그런 건 필요 없는 거고 꼭 나올 거 위주로 시험 문제를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 정리가 되어 있느냐?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 두 번째 준비하는 학생들, 뭐가 필요한지, 뭐가 필요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것 중에 보통 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나 너 20년에 한번 볼만한 문제까지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 근데 20년에 한번 보기도 어려운 문제는 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없는 거는 안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에킨즈 책 챕터가 쭉 있죠. 물리화학에. 거기에 보면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에서 뭐 화학과 같은 경우는 3학기에 나눠서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에킨즈 책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챕터 중에서 한 30%, 35% 정도는 아예 그 챕터 통으로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런 거 파고 있으면 시간 아까운 거지. 그런 건 다 없어요. 제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 공부를 할 때 쓸데없는 거, 한 20년에 한 번 나올 동안 말동한 거에 그 바깥쪽에 있는 거에 괜히 필이 꽂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 시간 낭비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버리세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이죠.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깥에 있는 거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바깥에 있는 거, 이거 바깥에 있는 거 누가 가져와서 너 이런 거 아니? 몰라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선배님은 이거 보시다가 올해도 또 떨어지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 이 정도 얘기하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할 때는 요령껏 꼭 필요한 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쓸데없는 건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제가 가리키는 거는 다 쓸데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대충 요 정도 배우면 이거 다 하면 전국 수석합니다. 그래서 전국 수석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쳐 놓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정도만 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최근 몇 년 동안 화학과는 전체 여러 과 중에서 1차 커트라인이 가장 낮은 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심지어 49점에 1차 커트라인이 걸리는 지역이 있을 정도예요. 100점 만점에 49점. 보통 1차 커트라인이 그 정도면은 1차 커트라인에 드는 학생들은 교육학은 한 18에서 16점 사이는 통상적으로 맞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49점 중에서 한 18점 뺐다. 그러면은 31점이죠. 80점 만점에 31점 맞고도 1차 커트라인을 통과하는 지역이 있어요. 뭐 특정 지역, 여기 저기 섬나라. 그래서 그런 지역이 보통 그 정도에서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경기도나 서울은 그거보다는 훨씬 높게 설정이 되고 놀랍게도 경상도 지역이 엄청나게 보통 보면은 커트라인이 좀 높아요. 생각보다도.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악으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0점 이하에서 1차 커트라인이 결정이 되고 그럼 80점 만점짜리 시험에서 한 30점 받았다라는 얘기인데 30한 몇 점 받았다는 얘기인데 절반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맞고자 노력을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공 80점 중에 한 70점 맞게 전공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다 따라오면은 저거 다 공부해서 다 익숙해지면은 전공 80점 중에 78점 정도는 맞을 수 있을 정도로 해주는 거예요. 한 2점? 가끔 보다 보면은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야, 이건 뭐 이런 건 시험 문제를 내냐 하는 것들이 4점짜리에 2점 정도 섞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런 것까지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초장수로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 나머지는 커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해놓는 거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이거 바깥에 나가는 거 누가 와서 아냐고 물어보면 속으로 몰라도 붙습니다. 언니, 오빠,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끝내도록 할 거고 이건 뭐 여러분들 저를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수업 끝나고 개탄 없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물리화학서부터 첫날이니까 물리화학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5분만 있다가 시작합시다. 그게 낫겠죠? 이것도 하다 보니까 난 10분만 떠들려고 그랬는데 꽤 오래 떠들어가지고 5분만 있다 합시다. 5분만. 그게 낫겠죠? 여러분도.